2023 엘리미네이션 챔버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스토리 진행은 재밌었고 경기 운영은 US 챔피언십을 제외하고는 다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경기부터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첫 경기는 로우 위미스 챔피언십 넘버원 컨텐더를 가리는 여성부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였습니다. 이 경기의 우승자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아스카였죠. PLE 전부터 아스카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바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무난했던 것 같고 리브 모건의 선셋 파워밤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쉬웠던 점은 리브 모건의 이른 탈락이었습니다. 파이널 3까지는 버틸 줄 알았는데 나탈리아 카멜라보다 빨리 탈락했네요. 그리고 의문점은 이 경기에서 카멜라를 밀어준 이유가 뭘까요? 여성부 하격이 부족해서 카멜라를 밀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카멜라가 파이널 2까지 남을 선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지난주에 리브 모건에게 당한 라켈 로드리게스가 리브 모건을 공격하면서 턴힐을 하고 파이널 2로 아스카와 라켈을 남기는 그림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무튼 레슬매니아 39에서 아스카와 비앙카 벨레어의 위미스 챔피언십이 확정됐습니다. 두 선수가 레슬매니아라는 큰 이벤트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경기는 브록 레스너와 바빌레실리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허트락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경기였을까요? 결과는 허트락을 당한 레스너가 로블로 반칙을 하면서 바빌레실리의 DQ승으로 끝이 납니다. 경기 후 브록 레스너가 바빌레실리와 심판에게 F5까지 날렸죠. 바빌레실리가 승리했는데 브록 레스너로 끝나는 이 그림. 너무 익숙하죠? 이 경기는 너무 이상할 정도로 내용과 결과가 모두 빈스스러웠습니다. 만약 진짜 빈스 백맨이 이 경기 각본에 개입한 거라면 자신의 색깔을 정말 잘 표현했네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브레이 와이엇의 상대는 누가 되는 걸까요? 세 번째 경기는 엣지와 베스 피닉스 대 핀벨러와 리아 리플리의 혼성 태그팀 매치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몇 가지 보차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타이밍이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결과는 캐나다 슈퍼스타 엣지와 베스 피닉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대립의 끝은 엣지와 핀벨러의 레슬매니아 경기로 끝날 것으로 보이네요. 이 경기에 MVP를 뽑자면 신스틸러 도미닉을 뽑고 싶네요. 다음은 엘리미네이션 챔버 US 챔피언십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멤버 구성, 경기 내용, 경기 결과까지 아주 탄탄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 MVP를 뽑자면 저는 몬테즈 포드를 뽑고 싶네요. 이번 경기로 싱글 레슬러로서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업 이후로 별다른 활약이 없었던 자니 가르가노 역시 이번 경기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네요. 이 경기는 트리플 H가 선수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오스틴 디어리의 승리로 끝이 났죠. 앞서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스틴 디어리는 존 시나와 레슬매니아 39에서 경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존 시나를 언급하기도 했죠. 그리고 세스 롤린스와 로건 폴의 레슬매니아 경기도 사실상 확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이벤트 경기 세미 제인 아니 몬트리올 대 로만 레인즈의 통합 챔피언십 경기가 치러졌죠. 세미 제인의 등장과 관중들의 엄청난 반응은 감히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매우 아쉽게 세미 제인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도 세미 제인이 로만에게 날리는 할로바킥은 정말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만 레인즈 역시 악역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네요. 잘 버텼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제이우소의 연기력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레슬매니아에서 세미 제인과 케빈 오웬즈가 뭉쳐서 우소스와 통합 챔피언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 제인과 제이우소의 관계는 이번 주 스맥다운을 지켜봐야겠네요. 이번 PLE 역시 트리플 H가 좋은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 빼고 레슬매니아 39 대진표가 어떻게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레슬매니아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결국 이 유니폼 질렀습니다.